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독해 챕터 26강 다시 5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가장 잘 나오는 ing 3개가 바로 이겁니다. 자, in ing, 뭐뭐 할 때, 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 on은 여러분, upon하고 똑같아요. upon요. upon을 한번 써볼까요? 제가 upon. 이거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on ing 뭐뭐 하자마자. in ing 뭐뭐 할 때, on ing 뭐뭐 하자마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바로 뭐냐면, the plus 비교급 조동사, the plus 비교급 조동사. 줄여가지고, the비라고 합니다. the비, 이렇게. 주어가 동사할수록 주어가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해석해 볼게요. in ing, 들을 때그 소식을 그녀는 매우 놀랬다. 자, the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죠. 더비. 원래 이 뭐가 여러분, 이 동사 뒷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비교급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석해 볼게요. 네가 먹을수록 더 많이, 너는 된다, 더 뚱뚱하게. 이런 식으로요. 근데 더 많이 네가 먹을수록 더 뚱뚱하게 너는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숙달이 돼야 되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럼 연습이란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yers win. 자, 선수들은 승리합니다. by ing, 때림으로써.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는 을을이죠. 다른 선수들을, with 가지고죠. 긴 스틱을 가지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with가 또 다른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선수들은 승리합니다. 때림으로써 다른 선수들을. 긴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이래도 돼요. 근데 이제 문맥상으로 가지고 가다 낫겠죠. 2번으로 갑니다. 더비, 더비. 더비, 주어, 동사. 더비,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요. 자, 아직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주어 동사부터 해볼게요. 너는 한다, 뭔가를 해. 자, 네가 할수록 뭔가를 더 근면하게. 너의 가능성은, 성공은, 어부는 읍니다. 복수가 아니죠. 성공의 가능성은 will increase, 증가할 것이다. 몰라지, 엄청나게, 좀더 크게, 이런 식으로. 2번 다시 합니다. 좀더 근면하게 네가 할수록 뭔가를 좀더 크게 너의 성공의 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여러분이. 멈춰서 가지고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인지 뭐뭐 하자마자. 얻자마자 파키머니 용돈을 뿌려 멋멋으로부터 너의 엉클 삼촌들로부터 나는 갔습니다. 뽀 블랙스 아 엠블랙시디 엠블랙시디를 사러 이런 뜻이죠. 4번 갑니다. The angrier I get 이시죠. 자, 이 get 다음에 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 하게 되다요. 그러니까 get angry 그러면 화나게 되다요. 좀더 화나게 내가 될수록 더 라우들리 좀더 크게 나는 비명지른다. 5번 갑니다. 원하는지 뭐뭐 하자마자. 이거 약간 어려운데 잘 봐봐요. 이게 나오는 C가 지각동사고 이게 미잖아. 이렇게 을을로 해석을 하지 않죠. 늙은이가. 이렇게 보다가 두개 있죠. C 보다, watch 보다. 이렇게 보다가 해석이 두번 돼야 되겠죠. 보자마자 내가 보는 것을 축구를. 나의 삼촌은 만들었다. 내가 끄도록 그 TV를. made 사역동사. 뒤에 나오는 be. 을을로 해석을 하지 않는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저 두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know, 너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나, 항시 뒤에서 으라고 그랬죠. 복수명사가 아니니까.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나무, 으, 나이를, by ing. 셈으로서, counting. It's rings. rings는 이제 나이테, 반지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당연히 나무니까 나이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비, 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하다.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좀더 내가 공부할수록 피를. 자, 연구하다랄까? 연구할수록 피를. 좀더 신비로운 것들을, 그것은 보여줍니다. 나에게 좀더 신비스러운 것들을. 자, so that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o that은 두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는 세 가지 뜻이 나왔네요. so that이 떨어져서 뭐뭐에서 뭐뭐하다. so that이 붙어 있죠. 그러면 뭐뭐하기 위하여. 자, so that이 떨어졌으면 뭐뭐하다, 뭐뭐에서 뭐뭐하다는데 이때 so that은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다시요. 쏘듯이 떨어졌다. 뭐뭐에서 뭐뭐하다. 쏘듯이 붙어있다. 뭐뭐하기 위하여다. 근데 쏘다 앞에 뭐가 있다?
콤마가 있다. 그러면 따라서 그러므로. 자, 세 개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1, 2번입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쏘듯이 떨어졌다. 그럼 동사를 뭐뭐 해서. 나는 느껴서 초조함에. 나는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자, 쏘듯이 붙어 있다. 뭐뭐하기에 뒤에 나오는 조동사가 can이 나왔던, will이 나왔던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동사만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는 공부했다, 영어를. 내가 되기 위하여 좋은 영어 선생님이 like him. 좋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앞에 이미 동사가 나왔어. 영어에서는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안 돼. 그렇게 이때 like는 뭐뭐처럼입니다. 4번 갑니다. 나는 공부했다. 쏘대 앞에 콤마 있네. 따라서. 그러므로 나는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쏘대 연습해 봅니다. 쏘대시 떨어져 있네요. 그 교수는 아,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이다. 이렇게 주어다. 이게 동사다. 두 번째,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 교수, 우리가 존경하는 feel so happy. 느껴서 행복함을. 그는 cannot concentrate on, 집중할 수, concentrate on, 집중하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자, I wanna die. 나는 원합니다. 죽기를 원망하기 위하여. 내가 come back to life. 살아나다. 살아나기 위하여. Just like him. 앞에 동사가 나왔다. 뒤에 나온 like는 동사가 아니다. 단지 그처럼. 3번 갑니다. 그 교수는 got up의 과거정의, get up의 과거죠. got up 일어났습니다. 일찍. 콤마 있네. 따라서 그는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기차례. 4번 갑니다. however 무슨 뜻?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however 무슨 뜻? 그러나. 자, 어부는 항상 뒤에서부터 합니다. 이때 그럼 분사입니다. 분사. 뭐뭐 하고 있는, 타고 있는 콩의 냄새가 맛 있어서, 쏘된 용법 떨어졌죠? 심지어 그 스님도 좋아했다. The smell. 그 냄새를. 5번 갑니다. 그 슬림 싱어, 그 마른 가수는 쏘된 떨어졌네. 뭐뭐에서 뭐뭐하다. 배워서 유명하게, among individuals, 개인들 사이에서 그는 released, 발매했습니다. 디지털 송, 노래를. 자, 내려왔습니다. 6번 갑니다. 어분항 뒤에서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분항이 절된다고 뒤에서부터. 그 구워진, PP입니다. 구워진 커피의 냄새는 썼다. 따라서 그 아이들은 싫어했다. 그것을. 7번 합니다. 그 커피의 냄새, 관계대명사, 명사와 나란히 이렇게 쓰이면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자, 쏘듯이 떨어졌죠. 뭐뭐에서 뭐뭐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됐죠. 자, 갑니다. 그 커피 냄새는 나의 엄마가 구웠던 for a few minutes, 몇분 동안 써서 그 아이들은 싫어했다. 그것을. 오늘 배운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ing, 뭐뭐 할 때, by ing, 뭐뭐 하면서 on ing 하자마자, so 대시 떨어졌을 때 해석하는 방법 몇 개다? 세 개다. 더 플러스 비교급 조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조동사, 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 몇번 반복을 하시면 다 여러분의 것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주일 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 있으려면 반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